이번에는 한 분의 댓글 함께 합니다. 닉네임이 병이민님. 안녕하세요, 실링여행자님. 저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저녁 1년 반 동안 잠자기 전에 선생님의 유튜브를 들으면서 멘탈을 잡아가면서 미래를 위해 희망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좋아요. 열심히 삽시다.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또 나이 먹어서 아직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아직 돈이 노후 대비가 안 된 분들께 말씀드려요. 노후 대비 다 되고 여유가 있는 금전적, 경제적 여유 있는 분들 말고 말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한 50대 후반, 60대 초 아직 움직일 수 있어? 내가 알아보면 일할 자리 많아요. 자존심 조금만 숙이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3년, 5년 할 수 있는 만큼 더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주식 중 하나, 필반나를 월급 탈 때마다 샀는데요. 요즘 원금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떨어지는 장인 것 같아서 899주 전체를 오늘 팔고 며칠 있다가 팔은 수량만큼 다시 사려는데 잘한 것인지 궁금하여 글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월급 타면 계속 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의 댓글을 선택을 했어요. 오늘 파신 것 같은데 파신 걸로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세금이 붙어요. 국내 상장 해외 ETF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식 관련 일을 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분뿐만 아니라 거의 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죠. 주식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월가 정말 유명한 거예요. 거기는 뭐 월급이 수억 원씩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가장 기본인 S&P 500 지수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게 주식 시장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것을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또 이렇게 해서 투자하다 보면 위험해요. 결국엔 이것이 좋은 올바른 주식 투자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도박 개념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샀다 팔았다.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수익을 내고 팔았어. 그러면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은 15.4% 세금을 빼고 통장에 들어와요. 벌써 이미 15.4%가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팔은 가격보다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15.4% 이 수익금이 날아간 것까지 계산해서 더 싸게 사야 돼요. 그러니 더 어렵죠. 차라리 국내 종목이라면 세금을 안 내요. 1,000만 원 수익 냈어. 그러면 내가 판 이 가격 있죠? 그보다 조금만 싸면은 더 떨어진 가격이면 얼마든지 돼요.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세금이 15.4%가 들어가 있는 이 빠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더 빠져야 되죠. 이해를 하시겠죠?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투자 경험이 좀 더 많아요. 그렇죠? 저도 힘들어요. 저라고 뭐 투자의 신입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샀다가 딱 눈에 봐서 괜찮을 것 같으면 또 샀다가 또 조금 몇 프로 올리면 또 팔았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무조건 하지 마라 안 해요. 경험을 해봐야 느끼겠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야 이거 꼭 할 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야 나 이거 계속 가격이 매일매일 오르내리거든요. 내가 이거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어요. 거기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세금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더군다나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뺏겨요. 신경이 내가 하고 있는 일 있죠? 그것도 뭐 당연히 일을 하지만 여기에 신경이 온통 집중이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 봤던 이 증권 이 표를 매일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 오르는 걸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 시간도 많이 뺏기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쌓여요. 그리고 성공하면 다행이지. 돈 벌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책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의 공학 박사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말하는 이 편지 내용 그대로 책에 있는 거를 읽어드렸잖아요. 나는
바보다 생각하고 주가가 얼마이든 간에 네가 돈이 나오는 대로 꾸준히 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수량을 늘려나가라.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버지가 딸한테 한 얘기예요. 또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도 제가 말씀 다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하는 방법 중에 이 방법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하고 정액 적립식 분할 매수 매달 월급 받는 대로 50만원, 100만원 가격이 비싸졌으면 조금 사고 주가가 하락했으면 똑같은 금액으로 많이 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꾸준히. 또 미국의 롤드 리드 그저 백화점 청소부처럼 수십 년 동안을 계속 사 모으기만 했잖아요. 이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주식은 앞으로 3년, 5년, 10년이 지나가면서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한 회사의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계속 사 모으는 거예요. S&P 500, 나스닥 100, 필반나 이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꾸준히 사 모으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가장 안전하고 또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세요.